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관과 정광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고용지표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타나면서 이게 좀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IT 기업에서는 지금 감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나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대규모 감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의 고용은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 가지고서요, 제일 먼저는 고용의 양극화를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일정 부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뭐 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네. 블루 칼라 쪽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상쇄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도 해고된 직원들이 새로운 대체 일자리를 찾기가 용이하다. 그만큼 미국의 일자리 사정이 좀 빠듯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일자리 사정이 왜 그렇게까지 빠듯한 것일까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50만 정도가 지금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서 200만 명 정도는 코로나 이후에 조기 은퇴를 한 영향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150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증가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민자가 현재 뭐 국경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이민자 받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가야 타이트한 미국의 고용 사정이 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고용의 양극화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고용 지표들이나 이런 물가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 그 인상을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또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또 뭐 금리 인상 카드를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논쟁이 촉발이 된 계기 자체가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인데요. 사실 근데 경기가 조금 내려가면서 고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 정도로 10만 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했는데 50만 명대의 고용이 나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전에 나왔던 ADP는 한 10만 정도 이 정도로 숫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제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계절 조정치나 인구 추계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1월 달 데이터에 이런 소위 말해서 데이터로 보면 잡음이라고 노이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요. 1년 전에도 이와 거의 흡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고용 순증이 나왔고요. 그 전월 데이터들까지도 많이 이제 플러스로 그때 당시에도 수정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회도 비슷했고 1월에도 비슷했군요. 네, 그때도 이 정도의 숫자만큼 합산해놓고 보면 네.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물론 강하다라고 일단 받아는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정책 경로를 바꿀 정도의 수준이냐.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도 나오는 거를 고용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지금 다른 고용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도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인플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 상승률의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매달 나오는 데이터들도 우리가 속보성 데이터로 의미가 있지만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고용 비용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노이즈가 많이 제거되고 나오는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4월 말에 나오게 되니 사실 3월 회의까지는 금리 1회 인상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5월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리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시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까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판단을 유보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올해 최종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연준에서 이야기한 대로 5에서 5.25%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포인트가 될 것은 연말 가서 정말로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한 차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대로 인하가 없이 올해를 지나갈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저는 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 사실 연말에 한 차례 인하까지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는 계신데, 이게 조금은 이제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우리가 인상해 나갈 때에는 어디까지 인상해 나갈지에 대해서 격차들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고작해야 25BP 정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한 차례 더 있냐 덜 있냐, 한 차례 내리냐 마느냐가 이제는 투자에는 그 정도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실은 이제 마음속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올 연말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1회 0.25%포인트 인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난 3년간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는 금융위기 때밖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낮아져서 조금 매수가 반발식으로 일단 들어오고, 그러고 나다 보면 이게 또 경향성을 가지고 또 계속 사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요.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한번 보니까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을 빼고 봤었을 때에는 1,400억 달러 이상의 순매도가 투자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일단은 좀 사고, 여기에서 나중에 경제가 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일단 올해에는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해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올해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상승세 어느 정도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장세를 좀 나눠서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네. 약세장의 끝이 역실적 장세이고, 그 다음에 최악이 지나가는 상황 자체는 데이터들은 나쁘게 나오지만은 증시 자체는 방향을 돌리는 게 우리가 흔히들 금융장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지금이 저는 금융장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금융장세 때의 특징 자체가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그리고 요 기업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그 다음 장세인 실적 장세의 전반부까지는 주인공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한국 증시는 이처럼 경기에 민감한 기업의 비중이 대단히 글로벌 증시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적 장세 전반부까지는 우리나라에게 좀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금융 장세에 진입을 했고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연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업종에 주목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네. 성장주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경기 수준에 굉장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가 좀 내려가기는 해도 금리를 인하할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리를 낮게 받고 성장주에 많은 쏠림이 수급도 있었거든요. 네, 뭐 지금과 비교를 하면 격세지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정반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인플레 심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주 쪽이 조금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주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